자, 시티은행의 유현정 부장님 모처럼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아, 그동안에 뭐 1190원대 중후반 그러고 뭐 1200원 올라봐야 뭐 1203-4원 이러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심상찮은 레벨까지 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 한 20개월여 최고치를 오늘 갱신을 하면서 1214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한 6월 22일 이후에 최고치로 기록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첫 번째 슬라이드 보니까 저기 지금 슬라이드 첫 번째 띄운 게 왼쪽에 저 푹 치솟았던 게 2020년 3월 달에 그때 코로나 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1297원이었나요? 예, 뭐 그중에 1298원 고점이었고요. 1300원 근처까지 예, 갔다가 크로징은 1280원 정도 그 정도였다가 후루룩 밀려서 밀린 게 1080원이었던 거고. 예, 맞죠? 예. 1080원에서 한 두 번 정도 막히다가 이제 돌아섰고 지금 저희 집까지 왔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우선 뭐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지금 좀 바빠졌겠네요, 살짝. 예, 뭐 전반적으로 환율이 예상 밖으로 움직이는 상승세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조금은 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환율이 급등했는 가장 큰 배경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사태가 가장 일단 뭐 기저에 유로가 뭐 유로가 예. 이제 꼬로박고 있으니까 기저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환율 움직임이 기존의 환율 움직임과는 좀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 옛날 생각하고 자꾸 예. 환율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 예. 이후에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환율이 움직인 부분 상승한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사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200원대 진입을 별로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주간자막에 나오셔서 말씀을 예. 하셔서 1200원 한번 건드릴 수 있어도 뭐. 예, 건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00원대 진입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셨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금년 초까지도 1200원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1200원 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 많이 드러내셨어 그동안에. 네, 예. 뭐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단 1200원 이상의 환율을 사실은 별로 상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는데. 최근에 그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환율 그림이 많이 바뀐 가장 큰 이유에는 보시다시피 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른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1차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여드린 맞아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달러화 인덱스 글로벌 달러화 동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의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통화정책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자리한 것 같고요. 통화정책의 차별성? 특히 이제 뭐 일본과 유럽에 대비한 미국의 통화정책이 가장 근거에 기저에 있을 것 같고 뭐 그 이면에는 물론 이제 뭐 현재 경제 상황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달러와 강세로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른 시각들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2020년 말 대비해서 오늘 10시 현재 10시 15분 현재 2020년 말 대비 예 그러니까 한 1년여 전에 대비해서 달러와 대비한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표시를 하고 있고 아, 조금 인포맥스 화면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 테이블은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통화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해봐야 지금 이제 최 이제 뭐 두 달 남짓 때는 예. 그 동안에 봐보면은 첫 번째 왼쪽에서 보시면은 유로와 원화, 엔화가 달러와 대비해서 상당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약한 게 원화, 엔화였고 아래쪽에 그다음 원화고 유로도 약하고 세 개가 쭉 예. 약해졌네요.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통화정책의 차별성이라는 측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약세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가장 오랫동안 완화 정책을 펼 중앙은행으로 22 BOJ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세 번이나 금리 올렸는데 저거는 납득이 안 가네. 예, 첫 번째 퀘스천을 그렇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 들어서도 비슷합니다. 금년 들어서 유로와 원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네. 유로화 약세는 최근에 약세 폭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원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지금 저 위에 빨간 거 두 개가 뭐예요? 2021년 말 대비. 최근에 이제 브라질 헤알가 그 원자재 가격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 두 번째는 금값이구나. 바탕으로 해서 네.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은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년 들어서 움직임만 보면은 그 호주 달러화가 제법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주 달러화 강세와 관련해서는 그 뒤쪽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예. 일견 봐서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통화정책의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난해 1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883억 불 우리 GDP 대비해서 한 5.2%가 넘습니다. 흑자가. 예. 경상수지가. 그 정도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러게. 어떤 자본 유출을 보더라도 뭐 상당 규모 유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를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원화 약세가 일견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외환시장의 달러 매매에 기저가 되는 소위 이제 우리가 기초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상수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투자자본의 유출입 직접 및 증권 투자자본의 유출입 현금 흐름을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 달러와 수요 공급에 힘이 있느냐를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보여드리는 그 테이블에서 파란색 선은 경상수지 흑자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연도별 동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렌지 색소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빨간색 선은 직접 및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직접 증권 투자에 있어서의 유출입?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외국인을 합쳐서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겠다고 들어온 돈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외국인이 해외로 나간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 우리가 해외 투자하겠다고 들고 나간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해봐서 같이 해봤더니만 네팅을 해봤더니만 마이너스다 들고 나간 게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많아도 저렇게 많아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에 보시면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파란색 기둥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요. 상당 수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83억 불 우리 GDP 대비하면은 한 5.2% 넘는 정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네. 그런데 이제 오렌지 색선 투자 자본의 유출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투자 자금 유출이 내국인의 해외 투자 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넷한 넷플로입니다. 한 636억 불 정도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넷플로로 따지면은 한 247억 불 그래도 돈이 많습니다. 그래도 많은데 들어온 예, 게. 물론 이게 이제 모든 그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한 어떤 수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1년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전체로 봐서 외환시장에 팔려질 달러와 자체가 한 247억 불 정도는 들어온 달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상 이 정도 되니? 보시면은 2019년 보시면은 그 넷플로가 수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요. 예, 빨간색 선 끝에서 세 번째 칸. 예. 저 때는 이제 빨간색이 마이너스 떨어진.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환율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들어온 돈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수급으로 수급으로 설명 안 되는 환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수급을 좀 그 나눠봤습니다. 예. 뭐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 그 어차피 환전되어져야 될 돈이니까 예. 그 부분을 빼놓고 투자자금을 각 항목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꽤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자금입니다. 직접 투자자금 중에서 그 위에 그 녹색선은 외국인의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FDI 투자자금 유출입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선은 내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투자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다 뭐 공장을 짓더라도 돈 들고 나가야 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지분 취득을 위한 그런 것들 직접 그러니까 투자자금 간접 투자가 아니고 그렇지 뭐 주식 예, 사겠다고 예, 나가는 돈 말고 기업들이 직접 네. 근데 그게 지금 나가는 게 훨씬 많네. 그 네팅 친 게 지금 까만색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을 봐보면 직접 투자자금 유출이 외국인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돈이 168억 불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내국인이 해외에 가지고 나간 돈이 608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로우가 440억 불이 나갔습니다. 440억 불이 더 나갔네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가 특히 눈에 띕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위 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네, 예. 이전하겠다는 그런 노력과 맞물리면서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그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각 그 배터리 회사들이 회사들이 해외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고요. 뭐 결국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여기에 나타난 그림인 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는 지속될 것 같아. 금년도 어떻게 보면은 저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덜어놓은 초록색 막대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빨간 막대기 아래쪽이 더 클 수도 있겠다.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 금년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난해 608억 불 정도 수출이었는데 내가 기업이라도 씨. 네. 뭐 가시죠. 훨씬 더 그 금년도에 유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해외 직접 투자가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외 투자 자본의 유출 확대 쪽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 이 넷만큼은 거의 그렇죠. 고스란히 외환시장에 그렇죠. 달러 수요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저걸 그렇지. 뭐 수합을 해서 가든 뭐 차입을 해서 가든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실제로 저거는 스팟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사서 가야지. 달러가 나가야지. 대부분의 이런 직접 투자는 그러니까 환해지를 수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렇겠죠. 맞아. 예. 맞아. 거의 뭐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권 투자 중에서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봐보면은 마찬가지로 오렌지 색선은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 색선은 내국인의 투자 자금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공이 똑같은데요. 내국인, 외국인 전부 다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겠다고 돈을 갖다가 갖고 안 들어온 게 벌써 언제요? 4개니까 2018년부터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팔기 시작했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외국인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 2011년, 12년부터는 계속 들고 나갔고 해외 쪽으로 작용을 했고 보시다시피 빨간색 막대의 길이가 점점 더 커지네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보면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686억 불 주식 투자가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서학 개미로 지칭되는 개인 투자가 늘릴 뭐 서학 개미, 중학 개미, 무슨 뭐 북진 개미, 개미도 종류가 많아. 아무튼 686억 불 정도 순유출이 됐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주식 투자 자금이 149억 불 나갔습니다. 저 그래프 보니까 딜러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괜한 말이 아니네요. 미국장이 확 빠지면서 미국에서 뭐 프로핏 테이킹 됐건 손절이 됐건 미국장에서 털고
승합개미들 돌아오면 환율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저걸 갖다가 이제 돌릴 수는 없어요. 이제 돌아서지는 흐름 자체가 이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 막대기가 더 커지면 커지겠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 환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 테이킹에 적극적입니다. 즉 환 해지를 대부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가의 변동성과 환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환 리스크를 해지하겠다고 그 다른 오퍼레이션을 하는 투자자들은 뭐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금이라든가 연기금도 점점 안 하잖아요. 연기금은 아예 안 하는 방침이고 연기금이라든가 또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이 플로 자체도 외환시장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직접 투자자금 400억 불 그리고 주식 투자자금 830억 불 거의 상당 부분이 외환시장에 고스란히 달러와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합치면 네. 1200억 불이 더 된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무명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잠깐만 제가 채팅방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무명님이 그러시네. 집 나간 개미 안 돌아오면 물려서. 물려서 안 돌아올지 뭐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테이크 프로핏 기회가 있어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특히 이제 뭐 연기금의 움직임 등이 가장 대표적인데 해외 투자 의 확대 내지는 지속이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초록색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사는 예, 규모죠. 이번 슬라이드는 채권을 쳐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직접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 또는 주식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권 투자자금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여진 부분은 지금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채권 투자자금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채권을 한 640억 정도 순투자를 순증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 매수의 매매 차원에서의 매수가 아니고 만기 효과까지 감안해서 순투자 들어온 자본이 640억 불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 예. 참 많이 올랐다. 외국인이 나간 돈은 한 100억 불 정도 그러네요. 남짓한 수준입니다. 합치면 한 640억 불 정도 순 유입이 되진 상태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한번 다시 가보죠. 그러면 채권 쪽에서는 640억 불이 순 유입이고 앞에 슬라이드 주식 쪽이? 주식이 835억 불 순유출. 주식 아무래도 채권 쪽으로 들어온 것보다 직접 투자자금은 또 아까 직접 투자가 440억 불 순유출. 그러네. 나간 게 더 많네. 예. 결국 전체적으로 치면은 이거를 다 치면은 한 600몇십억 불 정도 순유출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 이제 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채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한 편이고요. 적지 않은 채권 투자자들은 환 해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상당수 그 투자자들은 재정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양 나라의 금리 차이 그리고 선물 환율 등의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 차원에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치면은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상당히 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직접 투자자금 내지는 주식 투자자금 유출입에 비해서 채권 투자자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다. 해지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해지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 국부펀드라든가 또는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픈을 하고 나가는 게 많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어떤 다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을 해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한 숫자만 놓고 봐서는 상당 부분 수급이 안정된 것 같이 보였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동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결국 돌아가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 자금의 유출입 동향 자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해외 직접 투자들이 집행이 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금년도의 해외 투자 자금 유출 규모가 지난해 못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일 것 같고요.
주식 투자 자금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최근의 동향을 놓고 보면은 지난해보다는 좀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어제까지는 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갑자기, 오늘 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또 생각이 흔들리는 거지. 네. 어제까지는 보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위험 회피 국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저는 어제는 저도 낚였어요. 예. 현물 선물에다가 옵션까지 이 친구들 예. 전부 상방으로 배팅을 하길래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예.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오늘 같은 위험 회피 국면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림을 나타낼지 모르고 일단 외국인은 빼야 될 것 같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에피타이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연기금의 어떤 자동적인 전체 어떤 파이의 증가를 배분하기 위한 자동적인 증가는 유지가 되겠지만 지난해 같은 규모의 어떤 순유출은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투자와 주식 투자를 넷넷해서 놓고 보면은 지난해 가까운 규모로 순유출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결국 저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돌아가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 환율 상승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저 탓에서 다소간 좀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던 환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지면서 전쟁이 확전이 되질 우려가 나타나면서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하고 점은 왜 찍으셨어요? 뭘 무슨 말씀하시려고? 사실은 이 그림을 어저께 제가 그려놨습니다. 예, 예. 어저께 그려놨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력을 해서 이 그 자료를 보내셨구나. 네네.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 채널의 상단이 한 1216원, 17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지금 그 오른쪽에 그 채널을 그려놨는데 그 채널의 상단이 현재 시점에서 1216원, 17원 정도 되고요. 해당 수준이 과거로 돌아가면은 지난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고점입니다. 1217원, 18원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거기를 찍고 줄곧 하락을 했었는데 그 수준을 지금 다시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냥 1220 다음은 1240이네. 예. 화살표 찍기 그리고 넥스트 타겟이 한 1245원 정도 아. 44원 예. 45원 정도 이미 뭐 결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림상으로는 만약에 현재 지금 채널 상단을 뚫는다고 했다 그러면은 뭐 1220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넥스트 타겟은 1245 정도를 타겟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러다가 유가가 뭐 러시아 사태가 다시 또 뭐 좋은 쪽으로 뭐 마무리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다시 유입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가 안정이 돼준다면 모르겠는데 안정도 잘 안 되거나 혹시나 더 오른다면은 우리는 얄짤없잖아요. 연간 한 1억 배럴 땡기던가 1억 배럴 정도 수입 우리가 수입하는 게 예. 1억 배럴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1억 배럴에 그러면 유가가 10불만 올라도 10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거고 30달러 더 오르면 30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뒤쪽에 예. 뒤쪽에 사실은 그 해당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그 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네. 드리죠. 예.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월 초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이슈를 배제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연말 환율계는 1200원 위쪽보다는 1150원 근처가 훨씬 연말을. 더 예,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악화된 경상 수지가 무역 수지가 좀 더 호전이 되질 거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환율이 높다는 인식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저적인 어떤 투자 자금의 유출입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든 데 더해서 앞으로 향후의 움직임 자체도 더 타이트하게 만들 거다. 네. 수급 자체는. 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그런 유가 내지는 소위 에너지 자원의 수익 가격이 크게 오른 부분이 중요한 논거 중에 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국제유가 차트를 뽑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차트에 뽑을 때만 해도 107불 뭐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지금 아마 한 112불, 113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어디 WTI인가 보네. 네. 아니 네. 저기 브렌트유. 현재 지금 브렌트유가 예, 112불대로 가 있고 예. WTI도 지금 110불을 넘은 걸로. 그러니까. 아, 넘은 걸로 지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유가가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최고점에 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상방향 위험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불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그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오늘 봐보니까 뭐 그 인베스먼트 뱅크에서는 180불까지 이야기를 숫자를 꺼내더라고요. 어찌됐건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아진 유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환율에 있어서 원화 시세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유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가가 오르면은 원화가 강세를 간다, 강세로 간다, 약세로 간다. 뭐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은 유가가 강세다, 원화도 약세다, 환율 올라야 된다. 뭐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겹쳐내 답 나오네. 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을 표시를 했고요. 까만색 선은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아니, 제가 스케일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좌측에 있는데 좌측에 있습니다. 어? 왼쪽에 표시된 선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고 우측에 우측이 배럴당 WTI 프라이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10년 동안 그림이고요.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은 인버스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 저 환율은 축반전을 해놨구만. 네, 축반전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네. 전체로 보시면은 반전해놓은 축이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의 추세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죠? 최근을 빼놓고 2021년도 하반기 이후를 빼고 가려놓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2014년, 16년 확연히 드러나죠. 반대로 2016년부터 18년, 19년까지 보시면은 국제유가 상승기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 원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아까 질문에 제가 답을 낸 거는 오답이네. 그죠? 예. 유가 그냥 상식적으로 유가 오르면은 서울에서 달러 환율도 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실증적으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될 거니까 당연히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 시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거다. 우리 수입 금액이 유가가 오르면은 수입 결제해야 될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달러 사자가 더 많아질 거니까 환율이 올라갈 거다. 달러 값이 비싸지고 원화 값이 싸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수요가 좋고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다른 네. 제품의 수출들이 훨씬 더 네. 사랑을 예. 보인다는 그런 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근데 그 얘기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유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네. 위험 자산들이 위험 자산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저렇게 길길이 뛰면은 이거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유가의 변동은 수요 측면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수요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가가 춤을 추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 하반기 이후의 유가의 변동은 공급 사이드가 주도를 했습니다. 맞아. 예, 예. 가장 못 믿을 카르텔의 전형으로 이야기하는 오펙트가 오펙 플러스가 똘똘 뭉쳐서 소위 그 감산 계획을 잘 이행을 하고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굉장히 느린 스테디 속도의 증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졌고 불을 지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그림들이 유가와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유가라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원화 약세, 달러 대 원화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 부장님 이 그림 준비하신 거 보니까 혹시 환율하고 주가 관계도 한번 그린 거 없으세요?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 환율하고 주가의 관계는 사실 오늘 그림에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역의 관계죠. 역의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전자산인 달러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와 가격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가는 일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역의 관계다. 역의 관계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분들께 추천하는 가장 그 원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적당한 수준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어떤 헤지 차원에서 상당 규모의 달러화를 보유하십시오. 네. 그게 예금이 됐건, 예, 예. 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건, 또는 달러화 채권을 보유를 했건, 뭐 이런 형태의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더라, 제가 아이디를 깜빡했습니다만. 뭐 이란 핵협상 타결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도 뭐 사실 공감합니다. 뭐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도 외신을 보나 우리 국내 뺏겨서는 국내 언론을 보나 이란 핵협상 뭐 타결 희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어떻게 협상이 재개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한데. 일단 서방 측이 급하니까. 급하니까? 급하니까 타결이. 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래요. 어떤 형태로건 이란의 어떤 요구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급 측면에서 러시아의 공백을 이란이 다 메우기는 택도 없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서방 측에서 지금 이란 그 러시아산 석유를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스템상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 국제 금 시장에서 쳐다보는 어떤 시선상 다들 지금 그 그러니까. 석유업자들이 러시아 원유 도입을 다 꺼리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질 것 같고 서로 러시아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어떤 생산 능력과 러시아의 생산 능력은 완전히 개입이 알겠습니다. 워낙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 또 쉬는 토요일이다 싶으니까 막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NDF시세는 지금 1219원인데 그러면 이제 유 부장님 슬슬 마무리합시다. 지금 뭐 직접 포지션은 안 잡으시지만 예. 지금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뭐 우리 로컬도 뭐 외국계 은행이고 NDF시장이고 지금 딜러들 마인드는 롱이에요? 뭐 당연히 현재로서는 리스크 리워드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터져도 롱으로 터지자. 터져도 롱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국 얘기는 안 들립니까? 뭐 당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말씀 그 용어 그대로 스무딩이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지 추세 자체를 돌려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속도는 계속 좀 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해서 조금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며칠 전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인데요. 그 유가의 상승 내지는 최근에 이 그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 그 자원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 테이블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국제 유가가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54.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유가 수입액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가격 94달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한 350억 불 정도 추가로 원유도입 가격이 원유도입 예. 자금이 더 들어갑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전체로 확대를 하면은 약 한 600억 불, 700억 불 가까이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2월 달 평균 도입 가격입니다. 2월 달. 야, 이거 3월은 더 짠해지네. 하, 무섭네. 예.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이 테이블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현재 내지는 현재보다 높은 이런 에너지 자원들의 고 가격이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 측면에서도 훨씬 더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당분간 계속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 무역 수지 측면에서 수요가 강해지면은 높아지면은 투자 자금 유출은 줄어들겠죠. 반대편에서는 네,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저적인 수급 차원에서 놓고 봐서는 수요 압력이 계속 당분간은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한미 유연정 팔팔 날아다니던 그 리저 시절 생각하면 지금 보나마나 매일 한 적어도 한 2천만 불씩 롱으로 이월할 것 같은데 천하의 유연정이가 2천만 불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기 외환위기 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전이었고 오버나잇 얼마씩 뭐 그 내부 포지션 리밋 등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런 내부 정보가 돼 있어서 숫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도 유연정 포지션 잡아라 했으면 지금 보나마나 지금 롱으로 꽉 채워서 넘길 거라는 건 내 안 봐도 뻔한데 아까 얼추 설명하시는 중에 1240까지는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가 열리면 위험하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일단 상단을 아주 높게 뭐 과거와 같이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 안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축적된 자본들이 달러들이 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수준들이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갔던 자본들이 좀 회귀할 가능성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선 외환 보유라고 할 수 있는 외화 예금 잔액도 만만치 않게 높게 쌓여져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제법 줄어들긴 했습니다. 1030억 불인가 지난해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한 100억 불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한 930억 불 정도 상당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달러와 매도 재원으로는 조선사들의 캐시플로우로 그렇지.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선박 수주를 상당 규모 했지만 외환시장에서 들려오른 바로는 별로 환해지를 안 했다. 과거와는 달리.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팔려질 달러와의 어떤 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 사정이 나빠지면 조선사들도 그때 뭐 2006년, 2007년 그때 그 교훈을 삼는다면은 수주되는 족족 뭐 환해지 할 건 아니죠. 최근에는 환해지 레이쇼를 굉장히 낮췄고 그리고 환해지를 받아주는 은행들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네. 아유 씨, 끝냅시다, 유 부장님. 네. 그 대신에 네. 좀 더 자주 모실게요. 예. 지금 당분간은 이 환율을 갖다가 거의 뭐 매주 다르다시피 해야겠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유로 뭔 일이었어요 해갖고 지금 시세 보니까 지금 1.1 깨졌네.
예. 1.0933 지금 원빅3가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각 통화별로 퍼포먼스를 보면 좀 전에 그 맨 예. 앞에 모두에 예. 봤듯이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이고 예. 예. 상대적으로 호주 달러가 강세인데 뭐 최근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20위가 약한 모습 보이니까. 20위는 사실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거지. 기존에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던 20위가 현재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도저히 없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발표된 유로존 CPI가 5.8%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로존의 성장률도 곤두박질을 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유로화 약세를 계속 이끌어갈 거다라고 오케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자료 너무 알차게 준비하셨는데 저 저거 몇 개 좀 쓸게요. 네. 다른 방송에서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제가 여기 그 원래 원소스를 밝혔으니까 저를 레퍼런스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 유현정 부장한테 제 인형 이거까지는 오케이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료실에서 아까 우리 이경민 팀장님 그 리포트나 우리 유현정 부장님 가져오신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번 주말에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면은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주 괴롭혀 드릴게요. 가끔씩 불러 주십시오. 가끔씩.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